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올라 센서스 스튜디오입니다. 우리 국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포병이 총나게 세다는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포병 출신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포병 전력이 센 걸까요? 역사적인 이유도 있고 자연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우선 역사적인 이유부터 보자고요. 한반도는 지정학적인 이유로 숱한 침공을 당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어적인 성향을 띠는 전투를 많이 치러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막강한 화력을 통해서 적군을 분열시키는 전략을 주로 써왔습니다. 이 방법이 아군의 피해를 줄이고 적군의 피해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방어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원거리 타격이 가능한 포병 전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삼국시대 때 세뇌 전문 부대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아마도 삼국시대 때부터 화력 중심의 전투를 치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화력 중심의 기술이 개발되면서 화약이라는 발명품이 나오게 됩니다. 아, 개꿀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화약만큼 화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물건도 없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최초로 화약을 대량 생산하는데 성공하고 이걸 그대로 무기화시킵니다. 덕분에 더 효과적인 화력전을 치를 수 있게 되었죠. 이게 그대로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신기전이나 천자총통, 비격진천루 같은 화약 무기들이 꽃피우게 됩니다. 이때 당시 조선의 화약 기술은 명나라에서도 배워갈 정도라고 하니까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왔는지 엿볼 수도 있죠. 이런 화약 기술의 발전과 방어전 중심의 화력전은 임진왜란 때 여실히 보여주게 되는데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화풀이 이용한 포격전을 통해서 연전 연승을 기록하게 되었죠. 그리고 지상에서는 이런 화약 무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일본군을 격퇴한 사례도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런 화약 기술은 단절이 되고 마는데요. 그러다가 6.25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당시에는 보병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포병 전력이나 기갑 전력이 전무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T-34 탱크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보병밖에 없는데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으로 인해서 꽤 괜찮은 화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은 속수무책으로 각개각파당합니다. 그리고 낙동강까지 밀리게 되죠. 미국과 유엔군이 미친 듯이 병력과 물자를 지원해준 덕분에 겨우겨우 북한군을 밀어낼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라우마가 생기고 말았죠. 북한 기갑전력으로 인해서 육탄 방어를 했던 그런 트라우마 말이에요. 그래서 6.25 전쟁이 휴전 후에 국방부는 포병 전력을 계속 확충해 나갑니다. 이런 트라우마가 작용했는지 지금은 세계 3위 수준의 포병 전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었죠. 포방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니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이 정도가 역사적인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적인 이유는 뭘까요? 앞서 말했듯이 한반도는 지정학적인 이유로 숱한 침공을 당해왔고 그런 이유로 우리는 방어적인 전투를 치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한반도는 산지가 70%인 지역이기 때문에 방어를 하기에 매우 유리합니다. 하지만 일크나 장갑차를 이용한 기동 전략을 쓰기가 매우 어려워요. 거기다가 산도 많기 때문에 산을 넘어서 공격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병종이 가장 유리할까요? 그렇죠, 포병이죠. 실제로 6.25 전쟁 때 미국이 탱크나 장갑차를 지원해주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한반도에서 탱크를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산악지대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포병 전력을 많이 늘리는 것입니다. 또 적은 비용과 적은 인력으로 더 큰 화력과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 보니까 가성비적으로도 포병이 좋고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기 5에서 7km 밖에서 대규모 병력이 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라면 공군과 포병을 이용해서 적군을 괴멸시킬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고 가상 적국이 중국인 것을 고려한다면 포병을 이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요. 북한과 중국은 대규모 병력을 운용하는 나라들이니까 멀리서 타격을 해야 되고 화력전 중심으로 전투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피해가 적거든요. 네, 이때까지 한국의 포병 전력이 센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어떤 주제로 영상을 만들까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의 벽을 올린다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